샤이니컬러즈는 100% 스토리에 중심을 둔 시리즈입니다. 아래서막 시작한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윙글을 시작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카드 스토리와 유닛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커뮤니티 개인적인 감정과 함께 유닛의 성장 이야기를 그린 감사제 스토리에 아이돌 개인의 생각과 고뇌를 담은 브랜드까지 샤이니컬러즈 콘텐츠 브랜드를 중심으로 아이돌을 이야기하는 샤이니컬러즈 아이돌 브랜드 스토리 이번편은 스바세의 최연소이자 막내 유닛의 레드이자 조승상 모델기 힘을 주는 착한 아이 호미아 카오의 이야기입니다. 평화로운 오후에 프로듀서는 카오를 부릅니다. 카오를 찾은 이유는 드디어 카오한테도 공기 오디션, 그란드 오디션 오퍼를 받았기 때문. 기존 윙그랑 비슷한 형태의 오디션이지만, 회자의부하전이 있어 예선에서 탈락해도 결승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과 개인 PR이 중요하다 것을 금방 이해한 똑똑한 카오. 하지만 그란드는 윙그처럼 유닛으로 오디션을 볼수 있는 것이 아닌혼자 힘으로 우승을 차지해야 하는 개인전 오디션. 지금까지 방클걸로서 다 같이 활동해온 카오에게 있어서 보람도 보이지만, 이번 일은 카오의 성장과 모든 것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 말에 무언가 멋짐을 느낀 카오는 그런 데에 나가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혼자서도 반드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다짐을 들은 프로듀서는 바로 엔트리의 카오를 신청하며 그런 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PR 활동 시작. 하지만 카오는 PR이 무엇인지 몰라 프로듀서에게 물어봅니다. PR을 카오 입장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카오라는 아이를 알리고 카오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응원해 달라고 어필하는 것. 카오라면 어떤 피어를 해야 할까 고민하던 때 tv에 출연하고 싶다고 말하는 카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중 자신을 가장 잘 알리는 게 무엇일까 할때버이어티에 출연해서 이야기도 하고 퀴즈도 풀며 여러가지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카오의 적극적인 답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프로듀서는 카오의 피어를 tv 버이어티 중심으로 준비하겠다고 하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 물어봅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 카오지만 뭐든지 도전해보고 싶다는 열정적인 모습에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게 준비해 준다고 하며 본격적인 PR 활동 준비에 들어갑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저번에 이야기했던 TV 버라이어티 프로들에게 카오 이야기를 하자 거의 대부분이 카오의 출연에 대해 적극적으로 OK 사인을 보내주었습니다. 프로듀서의 적극적인 홍보로 따온 출연권, 지금은 유닛이 아니지만 도와주는 프로듀서와 같이 이번 그란들드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카오. 그런 카오에게 프로듀서는 엄청난 양의 TV 프로그램 파일을 건네줍니다. 토크부터 산책, 카오가 좋아하는 키즈 프로 오버까지 전부 해보고 싶은 카오지만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가 바빠지고 노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시간이 줄어드는 건 쓸쓸하지만 그런 들을 위해 열심히 힘을 기리고 싶고 자신한테 온 버라이티 방송들이 전부 즐거워 보인다는 카오는 꼭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이대로 가보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 프로듀서는 모든 오퍼 제안을 받아주겠다고 말합니다. 버라이티 프로로 승승장구하는 카오 너무 많은 스케줄로 인해 피로가 쌓이지 않았나 걱정도 되었지만 체력이 넘치고 활기찬 아이이만큼 생생하고 즐거운 표정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토크 방송 이 있는 날, 봉방전 사회자한테 인사를 하기 위해 대기실로 향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카오 혼자 인사를 해 보기로 합니다. 막상 혼자 시켜는 보았지만 걱정이 앞서는 푸르서 그럼에도 막힘 없이 걱정 없이 착실하게 인사를 하는 카오, 카오의 똑부러진 모습에 사회자도 감탄하며 칭찬을 해줍니다. 카오 이런 배움의 모습은 전부 방클거의 모두의 모습을 보고 배워온 것. 착실한 언니들을 두었구나라는 칭찬에 더욱 신이 난 카오. 극 칭찬은 방클걸 멤버들의 칭찬이기도 하니 카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칭찬보다 더 기분이 좋은 칭찬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방클걸의 자랑을 하려고 할때 나머지는 본방에서 듣자고 하며 스튜디오에서 만나자는 인사를 끝으로 대기실에서 나온 카오. 아직 프로듀서는 카오한테 무대 뒤의 인사법까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것까지 완벽하게 해낸 카오. 그건 역시 방클걸 멤버들의 뒤에서 배운 것 자신감 충만해 기쁜 칭찬을 받은 카오는 본방도 열심히 할 것이라는 정렬을 불태웁니다. 방클걸의 모두처럼 되고 싶은 카오. 저번 인사를 끝으로 카오 자신이 인사를 하는 법, 대기실에서 지내는 법, 대본 읽기와 단어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까지. 카오가 지금에 와서 이 많은 것들을 혼자 힘으로 할수 있게 된 이유는 전부 방클걸 모두가 카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 그러니 앞으로도 모두의 가르침을 가지고 혼자서도 열심히 할수 있도록 방클걸의 모두처럼 되고 싶은 카오. 그렇게 모두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직 모르지만 카오는 이미 모두에게 엄청난 것을 해주고 있었죠. 바로 카오라는 존재 자체. 방클거리 모두가 이미 카오에게 많은 것을 받고 있고, 카오가 있기에 모두가 헬기차게 지낼 수 있던 것이죠. 지금의 카오로도 모두에게 큰 힘을 줄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면, 모두를 소중히 하는 마음을 품고 계속 같이 있어준다면, 다른 4명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프로듀서는 말해줍니다. 모두를 소중히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카오는, 더욱 방클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모두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긴것 같지만, 짧았던 그런드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스케줄 속에서도 카오는 무사히 그란드 오디션을 합격하였습니다. 일은 많았지만 평소 하고 싶었던 일도 해보고 싶었던 일도 해보지 못한 신기한 일까지 다양한 것을 경험한 카오. TV로 자기 피어를 해오면서 그 경험을 통해 카오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아직 해보지 못한 일이 잔뜩 있다는 것도 알게 된 카오. 방송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그것은 방크걸의 모두가 가르쳐 준 것이라 자신이 아닌 방크걸 멤버들의 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무사히 해내고 모두의 칭찬으로 만든 것은 카오의 힘이 있었기 때문 카우였기에 모두 역시 칭찬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방크글 멤버들만이 아니하니 카우 포함 모두가 받은 칭찬이자 모두가 이낸 결과라고 프로듀서는 말해줍니다. 카우, 방크글뿐만 아니라 그란드를 제안해준 프로듀서까지 모두가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가 있는 것이니 앞으로도 이 많은 결과와 경험 위에 더욱 방크글의 모두를 목표로 카우는 더욱 열심히 나아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랜드 오션은 진짜 막을 내립니다. 카우의 그랜드 스토리는 착한 아이 스페셜이라 고할수 있던 스토리였습니다. 여태 리뷰한 다른 스토리들을 보면 가벼움 속에 무거움을 품고 있거나 처음부터 깊은 고뇌를 품고 있던 스토리였지만 이번 카오의 스토리는 그런 무거움 없이 12살의 아이가 연예계에서 보고 느끼며 다른 이들의 경험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소녀 아이돌물의 크리시와 전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카오의 스토리는 진짜 제목하고 엄청 어울리는 내용을 들려주었는데 오프닝 스스로의 힘은 카오가 혼자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는 힘을 알게 되었고 이라 TV의 힘은 TV방송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와 두 사람의 힘은 카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포르소 역시 자신을 도와주는 힘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며 3화 동료의 힘은 방클골 모두가 카우의 힘이자 용기가 되어주고 4화 마음의 힘은 모두를 생각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힘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마지막 엔딩인 너는 힘을 간직한 사람 스토리는 지금까지 보는 경험이 자신의 힘이 되어 더욱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총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딱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의 성장스토리 같아서 가볍고 즐겁게 즐길 수 있던 스토리였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